참 좋은데 아쉽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나왔어요.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이라면 여러 차례 나왔던 거 아실 겁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여러 번 해드려도 항상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요구사항이 많은 게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당근조 실험실에 필요해서 LG에서 나온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모니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리뷰를 보여드렸죠. 그런데 그거를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라는 주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획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정의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들 너무 어려워하시고 계속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정확히 개념이 아직도 안 와닿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칼리브레이션의 정의의 첫 번째는요, 보정, 0점 뭐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울들을 사오면 평평한 곳에 딱 올려놔도 처음에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0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잘 세팅해서 맞춰놨다 하더라도 배송 중에 그 기계적인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바닥이 평평하지 않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초기에 0kg이라고 하는 무게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지금 여기다 놓고 계속 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0이야 라는 걸 사용자가 알려주는, 그게 바로 일종의 0점 잡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값이나 물리적인 양을 측정해야 될 때 오차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차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기준점을 잡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칼리브레이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색깔을 다루기 위해서 색에 대한 0점을 잡는 거니까요. 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면 디지털에서 어떻게 컬러가 만들어지는지 이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물론 복잡하게 막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하긴 하는데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결국에 디지털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지든 사운드건 텍스트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를 가지고 macOS나 혹은 윈도우즈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숫자 정보를 가져다가 그래픽카드라고 하는 하드웨어 장비한테 숫자를 던져주게 돼요. 그 숫자를 토대로 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모니터에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니터는 그 신호를 받아서 빛으로서 바꿀 수 있도록 그 빛을 내는 소자에 전기를 걸어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색깔이 재현이 돼요. 그런데 진행될 때마다 같은 숫자가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마다 색을 재현하는 특성이 다르고요. 그리고 디지털 숫자를 아날로그 정보인 정기적인 강약으로 바꾸는 과정,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울도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잘 레벨도 잡고 0점도 잡아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놓여있는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요게 이 디지털 세상의 색깔을 재현하는 데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의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작동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미세하게나마 색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색의 변화들을 표준화시키고 정리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칼리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니터까지 가서 빛의 신호로 바뀌는지를 알아보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색깔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것들을 조정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리브레이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데이터가 컴퓨터 안에 있을 때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피하건 옮기건 뭘 하건 절대로 문제가 생기거나 바뀌거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뿌려주기 위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색깔에 약간의 변화들이 생기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OS입니다. 모든 PC나 맥이나 마찬가지로요. 모니터한테 시그널을 전달해 주는 그래픽카드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그래픽카드가 하는 역할은 디지털 세계의 색깔 정보를 그래픽카드가 할 수 있는 한 전송할 수 있는 신호체계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이미지 시그널로 변환시켜주는 이 과정에서 색깔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모니터 안으로 시그널이 들어오면 이 시그널을 다시 패널이나 뭐 LCD 패널, OLED 패널, 미니 LED 패널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색깔을 재현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모니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메인보드 얘네들이 한 번 더 바꿔서 화면에 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틀어지거나 색깔을 변경해 줄 수 있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PC 안에서 변경해 주는 거, 모니터나 이런 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메인보드에서 변화해 주는 거.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를 잘 조정해서 색깔을 내가 원하는 혹은 일정한 색깔로 맞춰주는 0점을 잡아주는 요 과정이 칼리브레이션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PC에서 하는 건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 모니터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립적으로 얘는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만, 얘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다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은 모니터가 지원을 하면 하는 것이고 모니터가 지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칼리브레이션을 잡아볼 모니터는 LG에서 나온 모니터고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울트라 HD 울트라 파인 시리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는 대부분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대부분 같은 로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 뭐 모니터가 달라서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이 두 가지를 다 컨트롤해주는 방법은 PC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쓰는지만 아시면 이 두 가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비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돈 주고 이걸 사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색깔로 나온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로 바꿔서 쏴준다는 거거든요, 우리 눈으로. 그런데 우리 눈이 아주 정밀하면 좋지만 느낌은 확실히 기계보다 정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치적인 것으로 컨트롤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 눈이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드웨어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모니터에서 제대로 빨간색이 나오고 있는지, 제대로 파란색이 나오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컬러에서 나온 스파이더 X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를 이용해서 LG 모니터를 칼리브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브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좀 자리를 바꿨습니다. 제 작업 환경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작업 환경을 좀 잘 보여주고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는데 환경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만드는 것도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데 주의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은요, 이 작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찍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변은 좀 어둡고요. 촬영용, 영상용 조명은 켜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카메라 바로 위쪽에 조명이 하나 세팅되어 있어요. 가운데 제가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딱히 조명이 있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스탠드를 하나 책상 위에, 모니터 위에 세팅을 해놔서 이 부분을 책상 위를 밝힐 때 사용하는 조명이 있죠. 근데 이 조명도 실제로 작업할 때는 끄고 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의 난반사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이 조명을 끄고 활동을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환경은 이래요. 아이맥을 기본으로 달아놓고 그 옆에 LG 모니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는 좀 오래된 모니터긴 해요. 색깔이나 이런 거 잡아놓으면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어두운 모니터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주로 엔터테인먼트용으로 활용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얘는 PC에 물려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맥 환경입니다. 그래서 먼저 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이 있고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윈도우즈나 맥 OS나 OS가 다 관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컨트롤을 해서 색깔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켜서 시스템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프로파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윈도우즈에서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실질적인 오늘 작업은 맥에서 다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윈도우즈에서 한번 보죠. 윈도우즈에서 보시면 설정에 디스플레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를 통해서 색깔을 정하는데 거기 보면 여기 색 프로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 색 프로필에서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 이 리스트, 요게 바로 색깔을 결정해주는 소프트 칼리브레이션의 결과로 만들어진 프로파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니터 이름과 그래픽 카드와 그 다음에 2022년 6월 달에 잡았다라고 해서 제가 따로 잡아놓은 고 명칭입니다. 요 프로파일을 이용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요거 두 개밖에 안 뜨고 있죠. 그 이유는 요게 주로 메인 잡아놓은 것만 이렇게 뜨도록 돼 있어요. 윈도우 11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에서 찾아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색 프로파일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걸 만드는 방법은 역시나 그 아까 보신 스파이더 같은 프로 이 하드웨어와 여기에 딸려오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로 잡으면 그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PC에서 나가는 시그널을 조절해서 모니터가 제 색깔이 표현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 변화는 화면 캡처로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어서 보면은 이 두 개를 변경했을 때 색깔이 바뀌는 게 확연히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윈도우즈는 그런 기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화면을 리프레시하거나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이걸 다시 해보거나 디스플레이 설정을 꺼내서 다시 보거나 그래야만 잡힙니다. 윈도우즈는 아직까지도 컬러를 정밀하게 세팅해서 사용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맞아요. 신뢰성이 좀 별로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주로 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쪽 이제 맥 환경으로 좀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조명을 켜놓고 있는데 칼리브레이션 작업을 하거나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위에 조명을 끕니다. 그럼 생각보다 어둡죠? 대신에 모니터가 주변보다 밝기 때문에 난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져요. 그래서 불편함이 적죠. 후드가 꼭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대부분의 작업 환경은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모니터만 밝혀놓고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후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모니터 하나만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모니터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시다 보면 모니터하고 모니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는데 가운데 후드가 되게 걸리적거려요. 후드는 저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작업 공간을 어둡게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후드까지 해서 맞추려고 애쓰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돈을 받고 좀 제대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작업 공간도 그렇게 만들고 주변 빛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후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저는 일단 후드는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잡을 모니터와 아이맥의 모니터가 속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개의 색깔을 매칭시키는 것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 모니터의 성능에 대해서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고자 그래서 두 개를 일단 나란히 켰습니다. 요거는 카메라로 제대로 담길지 안 담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니터의 품질이 어떤지 궁금하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이미지나 이런 거 하나 띄워보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해져 있는 시그널을 뿌려서 그 시그널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모니터 테스트라고 구글 사이트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에이조 모니터 테스트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좀 편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웹사이트를 띄워놨고요. 양쪽에 똑같이 해놨습니다. 두 화면을 띄워놨는데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양쪽 모니터에 요 표준적인 것을 띄워봅니다. 그러면 패턴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걸 보고 뭘 알라는 거야?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게 끝까지 다 표시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테두리는. 그리고 테두리 모서리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다면 화면이 잘리지 않고 시그널대로 다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잘릴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LCD로 넘어가면서부터 픽셀 바이 픽셀로 재현되기 때문에 이게 잘릴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브라운관 때는 이 부분이 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이 있는 거는 왜곡이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 브라운관 시대에는 앞면이 이렇게 공면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느낌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세로줄무늬, 가로줄무늬는 얼마만큼 얇은 선의 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라데이션, 요거는 각각 색이 그 수치가 점차적으로 작아졌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요 모드를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얼마나 그 구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구매한 LG에서 나온 모니터가 나노블랙이라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해서 처음에 저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뭐 나노블랙이라고 하면 얼마나 어두워지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랑 비교하니까 확실히 블랙이 짙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블랙 모드를 놓고 보면 LG 모니터 쪽이 훨씬 더 어둡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카메라로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보시면 테두리가 약간 불그스름하게 변화가 됐을 거예요. 요거는 노후화가 진행돼서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게 오래돼도 노후화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좀 애플 디스플레이의 고질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오늘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라데이션은 아마 이 모니터의 성능을 가장 표준적으로 어떤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예요. 이쪽부터 제일 이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블랙부터 이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밝은 화이트까지 이렇게 계단형으로 한 스텝씩 증가하면서 밝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칼리브레이션이 잘 돼 있고 그게 잘 먹는 모니터면 요 그라데이션이 아주 부드럽게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두 모니터 다 애플 모니터는 좀 많이 심하고요. LG 모니터도 지금 아직 칼리브레이션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초기화를 다시 시켜놨거든요. 원래 잡아놨는데 잡아놓으면 상당히 상태가 좋아요. 근데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간 그라데이션 깨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메라로 지금 카메라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그라데이션이 깨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어두운 쪽에 보시면 색깔이 약간 이렇게 블럭이 지죠. 여기 이렇게 블럭이 계단이 좀 블럭이 지고 색깔이 껴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좀 이상한 색깔들이. 그런 문제가 이 모니터에 있고요. LG 모니터를 한번 보면요. 그러면 얘도 색깔은 좀 들뀌긴 하는데 역시나 개조가 좀 깨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요걸 어떻게 칼리브레이션 할 것이냐, 요게 관건입니다.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왜 다시 확인하냐면 칼리브레이션 잡았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로 제대로 잡힌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있다 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맥에도 이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에 해당하는 맥 OS에서 색깔을 정의해 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요 환경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듀얼 모니터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바로 되어 있습니다. 주 디스플레이하고 밑에 색상 프로파일
그래서 애플 아이맥 5K 2022년 1월 24일 날 제가 칼리브레이션에서 잡은 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가능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LG 울트라 파인 해서 요 수많은 프로파일 중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애플에서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LG 울트라 파인용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까 그라데이션이 좀 깨진 거 보셨죠? 그래서 그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서 나가고 있는 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 하드웨어를 연결해야 됩니다. 이 하드웨어는 USB로 연결되고요. 모니터 뒤에 여분의 USB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죠. 요게 LG에서 나오는 칼리브레이션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칼리브레이션을 잡을 거예요.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3D LUT 룩업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설정, 튜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에 보면은 뭐 자동 시작이냐 자동 업데이트냐 스케줄러냐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정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칼리브레이션과 3D 룩업 테이블인데 일단 칼리브레이션 한번 보죠. 칼리브레이션에 보면 여기 목표 해서 영상 모드 해서 이 목표를 뭘로 할 거냐, 칼리브레이션 모드로 할 거냐, sRGB를 쓸 거냐, P3 뭐 D65를 쓸 거냐, 이거는 밑에 두 개는 공장에서 세팅돼서 셋업 다 돼서 맞춰서 나온 거고요. 칼리브레이션은 내가 직접 셋업을 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색 영역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내가 얘를 칼리브레이션 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는 색역이 어디냐라는 걸 결정해요. 그래서 sRGB를 주로 쓴다? 그럼 sRGB. HD나 혹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사용한다? 그럼 BT709. 극장용이나 색깔 풍부하게 쓰는 이런 용도로 만들 거야? 그럼 P3, D65, UHD, 4K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BT2020, 그 다음에 매뉴얼, 프로파일 열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수동으로 잡는 거고 프로파일 열기는 프로파일을 가져와서 그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색 영역을 정하도록 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네이티브로 할 겁니다. 네이티브는 뭐냐면 이 모니터가 표시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의 색깔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 모니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특정 색 공간을 사용한다, sRGB나 혹은 뭐 P3나 이런 걸 사용한다 그러면 네이티브는 그 공간보다 더 넓을 수도 있고요, 더 좁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틀어져 있는 색깔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네이티브로 써놓은 게 오히려 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네이티브로 쓰는 이유는 저는 다양한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네이티브로 해서 이 모니터의 최대 색감을 표현하도록 해놓고 작업한 후에 결과물에 따라서 영상으로 볼 거야. 그럼 영상 모드로 전환해서 체크해보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바로 이 네이티브 모드로 모든 색을 다 쓰도록 그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센서는 지금 연결한 이게 잡혀있죠. 스파이더 X. 우리가 칼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파라메터들이 나와요. 이건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만 외우고 계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밝기예요. 밝기는 모니터의 밝기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걸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뭐 어디 책이나 어디 영상이나 이런 데서 그러죠. 100이 표준입니다. 뭐 160이 표준입니다. 그거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밝기는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쓰고 있는 공간에 제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공간이 어둡다면 좀 어둡게 해놔도 좋고요. 내가 작업하는 공간이 밝다 그러면 좀 밝게 해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이 밝기를 적응하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이 모니터가 어두웠을 때도 색을 제대로 재현하느냐, 밝았을 때도 색을 다 제대로 재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모니터는 표준적으로 요 기준으로 했을 때 100에서 180 사이 정도를 표준으로 많이 잡아요. 그런데 요즘은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찍고 모니터들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이나 200을 넘게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HDR을 써야 된다거나 혹은 좀 더 밝은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밝기를 끌어올리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는 모니터에서 색을 잡는다는 건 철저하게 인쇄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밝기를 어둡게 해놓고 써야지만 비슷한 색감이 맞았어요. 밝기도 비슷하게 맞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좀 답답할 정도로 어둡게 놓고 썼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밝은 걸 좋아하시면 밝게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최종 결과물을 핸드폰이나 모니터나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 볼 때가 더 많거든요. 아이패드나 핸드폰은요 작은 디바이스 때문에 밝기가 더 밝아요. 훨씬 더 밝습니다. 밝게 놓고 작업하셔도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좀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어두우면 좀 색깔이나 디테일을 구별하는데 조금 버겁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밝게 세팅하는 편이에요. 옆에 모니터도 충분히 밝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160이나 혹은 180을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160이 좋을 것 같아요. 160 정도면 상당히 밝고 그러면서도 모니터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색을 재현하기 좋은 높이긴 합니다. 요 정도 높이를 사용하시면 아마 무리는 없을 거예요. 너무 밝게 사용하시면 모니터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밝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온도. 색온도는 기본적으로는 6500 켈빈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진용으로 해서 인쇄나 이런 데 활용하신다면 5000 켈빈도로 세팅하고 작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모니터를 요즘에 인쇄만을 위해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 디바이스나 웹브라우저나 PC나 이런 데서 자꾸 쓰다 보니까 6500 켈빈도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6500 켈빈도를 저는 기준으로 잡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편리하실 거예요. 5000 켈빈도로 잡으시면 생각보다 누렇게 보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6500 켈빈도로 잡고요. 감마는 좀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면 오늘 밤샐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이것도 표준이 있기 때문에 표준을 지키시면 크게 부담스러운 건 없어요. 그 표준이 얼마냐? 2.2입니다. 요거는 대부분의 디바이스가 2.2로 돼 있어요. 최근에 HDR이 등장하면서 이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4나 심지어는 2.6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2.6 써야 되는데 라고 알고 계신다면 2.6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는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2.2가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2.2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칼리브레이션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 센서를 여기다 올려놓으라고 떠요. 그러면 요거를 뒤로 넘겨서 요게 추거든요. 요게 무게추예요. 무게추를 이렇게 해서 모니터 위에 올리시고요. 무게추를 너무 내렸나? 무게추를 조금만 당겨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센서가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모니터를 살짝 이렇게 들어서 안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을 눌러서 진행을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모니터에다가 색깔을 뿌리고요. 그 색깔을 뿌려서 센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칼리브레이션이 시작됐어요. 요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약 24분 정도 남았다라고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고요. 저는 요게 완료되면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끝났으니까 모니터를 다시 정상 각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는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됐어요. 자, 칼리브레이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는 160 캔들라였고요. 6500 켈빈도에 2.2 감마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잡아봤더니 160 캔들라는 맞췄고요. 색온도는 6474 켈빈도로 맞췄습니다. 감마 값은 2.22 감마를 맞췄답니다. 그래서 편차는 이렇게 됐다. 요거를 눌러보면 적용하기 전, 적용 후 색깔이 좀 바뀌는데 요거 요 미세한 변화를 카메라에 담을 수 없어서 그래서 요걸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검사를 누르면 이제 다시 센서를 놓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요렇게 완료가 됐고요. 요 완료된 거를 그냥 여기서 끝나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모니터 테스트 했던 걸 다시 한번 활성화 시켜서요 예로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물론 뭐 여기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훌륭하고요. 그라데이션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그라데이션을 보시면 아까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살짝 색깔이 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 문제가 아마 LG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에서 조금 취약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이시나요? 선명하게 디스플레이 여기 보시면 울트라 파인에 여기 색상 프로파일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잡으면서 이렇게 다시 생성된 색상 프로파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아까 이론 설명할 때 제가 이 모니터 색깔을 결정하는 게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 쪽에서 잡아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 자체의 보드 내에서 색상을 변경해서 잡아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페어로 맞아야 돼요. 아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잡을 때 보내는 시그널도 정리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요 색상 프로파일입니다. 그런데 예로 했을 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보이시죠? 그거를 메뉴에서 프로파일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울트라 파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그라데이션이 어떻게 되나? 이게 비교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라데이션이 잘 나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리브레이션이 완료됐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칼리브레이션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좀 복잡하고 낯설어서 그렇지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 과정을 한번 보면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컬러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색깔을 틀어줍니다. 이렇게 틀어주는 이유는 일부러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잘못된 것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컬러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저장해 놨다가 같은 모니터에서 본다 그러면 프로파일을 반영해서 이미지를 모니터로 보내고 그러면 그 모니터는 제조 과정에서 정해 놓은 색 조정 방법만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니터 하드웨어가 색깔을 어떻게 재현하는지는 모니터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컴퓨터 안에 있는 OS에서 소프트웨어로 한번 재조정을 해서 색깔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있는 OS 안에 컬러 엔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프로파일이나 제조사에서 이 모니터에서 쓸 땐 이 프로파일을 쓰면 색깔이 좋아 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파일을 반영해서 색깔을 약간 재조정한 후에 모니터에다 정보를 보내주면 그 모니터가 하드웨어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색 조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초기 저장된 이미지와 가장 유사하도록 색깔을 보내주는 색깔을 재현해주는 이 방법이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은 거의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과 동일하게 진행돼요. 첫 번째 단계는 그런데 모니터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니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의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칼리브레이션 방법을 사용하냐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모니터를 스스로 색깔이나 밝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조정할 수 있는 폭이 OS에서만 색깔을 변형해서 보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색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색깔을 좀 더 많이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은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색깔을 보정해 주게 되고 이렇게 해준 결과물이 조금 더 저장된 이미지와 유사해지고 조금 더 모니터의 성능을 좀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은 되게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문가용 모니터들은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니터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스가 컴퓨터가 아니어도 카메라에서 다 바로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OS에서 컬러 프로파일을 반영해서 컬러 엔진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소스가 들어와도 모니터에서 한번 잡아줘서 원하는 색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조금 더 전문가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 바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프로파일을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결과적으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은 컴퓨터 안에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색깔을 한번 보정해 줘야 되고요. 또 모니터 안에서도 적정한 프로파일을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로 컨트롤 되기는 해요. 그러나 컴퓨터 OS에서 컬러 프로파일을 적용해서 보내주는 이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 쪽 영역은 윈도우즈나 맥 OS 환경 설정에서 잡아주게 됩니다. 모니터 설정이라든지 여기서 컬러 프로파일, 컬러 속성 이런 것들을 잡아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에 해당할 수 있는 모니터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요거는 결과적으로는 모니터 제조사가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적정한 프로파일을 선택한다면 저장된 이미지와 동일한 그런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잘못 맞아도 색깔이 더 많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잡고 나서 제대로 적용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맥 OS가 됐던 윈도우즈 OS가 됐던 OS가 색깔을 조정한 것을 모니터 소프트웨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니터 소프트웨어가 색깔을 반영해서 모니터에 색 조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OS 소프트웨어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 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자체가 요즘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선택되지 않으면 색깔이 더 많이 틀어져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 개의 프로파일이 제대로 선택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잘 보셨나요? 어렵지 않죠? 뭐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세 개 파라미터만 기억하시고 그것만 잘 잡아주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울트라파인 시리즈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들어있는 모니터는 정말로 훌륭한 컨디션을 보여줬어요. 요번에 제가 구매한 27UQ850W 모델은요,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훌륭한 그라데이션 상태를 보여줬어요. 색감이나 이런 것들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훌륭하고요. 특히나 이 나노 IPS 블랙 디스플레이는 정말로 블랙 재현성도 좋고요. 그라데이션 재현성도 아주 훌륭하게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모니터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하고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가 너무 느려요. 24분? 어쩌다 한 번 정도 잡아주는 거다 보니까 한 번쯤 해줄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느리다라는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고리즘을 개선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면 충분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예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필요로 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가 모니터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LG 모니터가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컬러 프로파일 반영한 결과물을 LG 칼리브레이션 스튜디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읽어오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결과적으로는 모니터가 예전에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잡았겠죠.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잡은 게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그 정보를 다시 불러와서 이 LG 칼리브레이션 스튜디오에서 반영해 주면 좋은데 프로그램을 껐다 킬 때마다 전에 저장한 내용이 보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캔들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모니터를 내가 칼리브레이션 할 때 180캔들라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번에 이 LG 칼리브레이션 스튜디오를 실행시키면 모니터가 지금 현재 매수로 잡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자기가 별도로 메모를 해놓거나 그걸 알고 있어야만 늘 똑같은 조건에 이용해서 모니터를 칼리브레이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밝기, 색온도, 감마 이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니터를 뭘로 세팅했는지 알고 계시거나 외우고 계셔야 되고 아니면 적어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나는 뭐 색 영역까지도 세팅을 해서 모니터 일치를 시켜서 사용했다 그러면 그 색 영역에 대한 정보 레드, 그린, 블루, XY 좌표에 대한 값들도 기억하고 계셔야만 나중에 똑같은 상태로 칼리브레이션을 계속 잡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두 가지만 아마 개선된다 그러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지원하고 있는 LG 칼리브레이션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는 아주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금세 개선해 주겠죠. 그나마 LG는 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정밀한 모니터에 꽤 오랫동안 공을 들인 모니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조금만 더 가다듬는다면 전문가용 모니터로서도 손색 없는 그런 모니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있는 울트라 파인 시리즈는 작업용 모니터로 쓰기에는 정말로 훌륭한 모니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해보시면 더욱더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 모니터를 구매하셨다면 그냥 쓰지 마시고 제가 해본 것처럼 가볍게 한번 칼리브레이션 해주고 프로파일 몇 개 바꿔보면서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물들을 꾸준히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장비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많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